국민의힘이 5.18 폄훼 망언한 노태우 후보자의 공천을 재검토했다가 다시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 위원장은 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렵게 합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합의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깊은 아픔을 견뎌서 여기까지 오신 유가족과 국민들께 이건 5.18의 폄훼나 왜곡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빨리 이 민족사의 가장 큰 상처에 속하는 5.18의 진실을 명백하게 빨리 규명하는 일,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진전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문제적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집권 여당은 어리석은 정당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합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거나 민주주의를 짓밟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은 이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4.18 민주당이 이번에는 5.18을 폐매한 후보자를 공천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약속이 진심이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조건과 함께 여야 공통 공약으로 이번에 약속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용기를 내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결국은 남탓으로 귀결됩니다. 이 바로 남탓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 만연한 혐오, 정오가 만연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 남탓 정신은 무능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답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일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 남탓하는 무능한 정치, 안 되는 것은 전부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이런 정치와 행정,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 또 이런 버릇은 이제 퇴출시켜달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5.18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진전시키는 일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 앞장서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